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 합의각서 체결식에 송하진 지사가 불참하면서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혼자 사는 가구가 30%를 넘었습니다. 핵가족화를 걱정했던 사회가 이제는 가족 해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겨울철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만 1,700여 명이 다녀갈 것으로 전망돼 지역 경제도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조성 사업이 결국 출발부터 파행됐습니다. 오늘 합의각서 체결식에 전라북도는 물론 군산시까지 불참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배경에는 새만금 개발청과의 오랜 갈등도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서는 새만금 개발청 주최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고한 대로 송하진 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전라북도는 새만금 풍력발전단지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는 2년여 전부터 풍력발전단지를 반대해왔다며 개발청의 일방적인 추진에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지역업체 수혜도 조선업 불황을 해소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일시적이어서 기대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 방향과도 맞지가 않고 궁극적으로 일자리나 소득, 장기적인 비전 측면에서 전북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특히 이번 풍력단지는 당초 새만금 종합계획에도 없었으며 점용기간만 무려 30년이나 돼 매립이나 수변공간 활용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추진을 하더라도 정부가 새만금 지역 내의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신중한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청은 전라북도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전북도가 3년 동안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반대한 적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조금 이제 당황스럽고요. 사실상 이번 사태는 송 지사가 지난 연말 투자 부진을 이유로 정부의 이병국 청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어느 정도 예고된 일입니다.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다음 주 초 간담회를 열고 최근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창원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상해 신규 항로 개설과 전남 광양항까지 기존 항로 확장에 힘입어 지난해 처리 물량이 2만 200 TEU로 1년 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도 신규 항로 개설과 민관 합동 포트 세일을 통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도민 세 집 건너 한 집 걸로 식구가 하나도 없는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핵가족화를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가족 해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 고산면의 한 농촌마을, 한낱 마을 어귀에서도 인적을 찾기 어렵고 주인이 세상을 떠난 빈집은 홀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전체 60여 가구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들로 이뤄진 세대가 23가구에 달합니다. 숙식을 마을 회관에서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제 농촌의 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너무 이제 그 혼자 계시는 분들이 힘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같이 모셔다 놓고. 농촌 마을마다 사정은 대부분 마찬가지. 특히 진안과 무주, 임실과 순창 등은 전체 가구 가운데 혼자 사는 세대가 이미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도시 지역은 또 다른 유형의 1인 가구가 넘쳐납니다. 전주 시내 원룸촌. 전형적인 주택가와는 달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가족 단위의 외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밤에 이제 새벽까지 허니까 그게 중화산동 트렌디 허고 똑같다고 봐야 돼. 신체가지나. 저런도 전부 밤에 허니까. 늦어진 결혼과 증가하는 이혼 그리고 직장 문제까지 주거 형태에 영향을 주면서 원룸형 주택은 이미 전주시에만 6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 가구 수는 약 72만 세대. 10여 년 전 22%에 불과하던 1인 가구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 선까지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구 유형에서도 1인 가구가 4인 가구의 2배로 가장 많았고 20년 뒤에는 절반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핵가족화에 대한 우려가 향수가 돼버린 지금
우리 지역은 엄청난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가족 해체를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한복하면 한땀 한땀 바느질이 생각날 만큼 여전히 옛것의 의미가 강한데요. 이 전통 한복에 젊은 개성을 담으며 자신만의 미래를 찾는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당찬 도전을 응원하는 전주 MBC 신년기획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복 대여점을 하는 정미령 씨. 한복 체험을 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요즘 일손이 부쩍 바빠졌습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레 손님들의 머리를 올려주고 직접 만든 은은한 빛깔의 한복으로 손님들에게 한복의 묘미를 제대로 선사합니다. 올해로 29살이 된 그녀는 한복 디자인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생활복이랑 같이 합쳐지는 것도 좋지만 한복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한복을 만드는 게 가장 그게 목표예요. 한복의 우아한 매력에 빠져 대학 전공까지 패션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미령 씨. 최근 한옥마을 곳곳에 기성복을 활용하는 한복 대여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기품 있는 한복을 직접 만드는 게 그녀가 가진 꿈입니다. 손님분들께서 들어오셨을 때 저희 한복이 가장 예뻤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시면 그때 가장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10여 년간 해온 여성복 디자이너 생활을 그만두고 지난해 웨딩 한복 사업에 나선 김수정 씨. SNS와 인터넷 블로그로 아름아름 주문이 이어지면서 어느 때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한복의 틀에서 벗어나 나만의 정체성을 살리고 싶다는 수정 씨. 전통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전통을 응용할 줄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통만을 고수하다 보면은 이제 정체 시대적으로 뒤떨어질 수가 있고. 그녀의 정성이 담긴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어린이 합창단의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전통의 젊음을 입힌 청년들의 당찬 도전이 그들이 만든 한복만큼이나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뉴스데스크에서 새만금 복합리조트 관련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온 김관영 의원이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김 의원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독자적으로 준비해온 것으로 새만금 복합리조트 추진이 청와대 주문에 따라 추진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전후해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동료 의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했다며 향후 카지노 반대 의견 등 여론 수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선 왕실의 화려한 궁중 복식 문화가 침선장의 손에서 재현됐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겨울, 한옥마을에선 한국화 채색법으로 화사한 봄꽃이 피어났습니다. 문화계 소식 이경희 기자입니다. 태조 어진 속 청색 곤룡포가 침선장의 손에서 고스란히 재현됐습니다. 조선 초기의 곤룡포는 소매가 좁고 허리 아래 옆선이 넓은 게 특징입니다. 신하의 나라 조선에선 사용할 수 없었던 황색.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황제국의 색인 황금색 옷을 처음으로 입었습니다. 전북대박물관이 도무형문화재인 최온순 침선장에게 기증받은 540여 점의 전통의상 중 궁중 복식만을 골라 전시하고 있습니다. 침선장님께서 기증해 주셨던 사대부 영유와 그리고 그 상장복식에 관련된 복식을 차례대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겨울에 냉기를 뚫고 은은한 매화향기가 퍼집니다. 동양화 채색기법과 파스텔톤의 색감은 봄날의 따뜻함을 일찌감치 실어나릅니다. 피고 지는 꽃을 통해 작가는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와 강한 생명력을 일깨워줍니다.
오방색의 색동띠로 연결된 만물은 생성과 소멸이라는 동양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채색의 기법은 서양화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채색의 그 깊고 그윽한 어떤 그런 작품 모티브를 보고 보면 훨씬 더 좀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겨울방학을 맞아 전주 역사박물관에선 달걀 꾸러미 만들기 등 닭띠 해와 관련한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겨울에도 운동을 쉴 수 없는 선수들이 지리산 고원지대 남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 예정된 전지훈련팀만 1,700여 명. 지역 상권에까지 도움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남원이 축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축구 꿈나무들이 동계 훈련지로 남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경기와 대구 등 전국 50개 팀이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원활한 훈련을 위해 절반인 25개 팀만 받았습니다. 시설이나 음식이나 다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우수한 팀들이 많이 내려와서 같이 훈련을 함으로써 기량 향상에 굉장한 많은 도움이 돼서 실내 체육관에서는 권투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군체육부대와 충주시청 등에서 온 선수들로 남원시청 선수들과 함께 전국체전 우승을 목표로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니스와 태권도 전지훈련도 예정돼 있어 다음 달까지 1,700여 명이 남원을 찾을 전망입니다. 여기 산에 있는 코스가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체육관에 있는 선수들하고 호흡 잘 맞춰서 이번에 2017년 큰 대회에 입상할 수 있을 그럴 것 같습니다. 남원이 동계훈련지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체육시설이 잘 갖춰진 데다 숙박과 식비, 야외 몽골 텐트 등 세심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딴 전지훈련으로 지역 상권도 반색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 많은 인원이 찾아들면서 경제 유발 효과가 10억 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구장 바닥 교체도 하고요. 체육관 리모델링도 해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선수가 올 수 있도록.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가 겨울철 침체된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부안 개화의 한 오리농장에서 열흘 만에 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AI 양성 반응이 나온 개화 오리농장은 출하전 검사에서 AI가 확인됐으며 사육 중인 오리 2만 6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31개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113개 농장에서 260만 마리에 이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는 세월호 참사 천일을 추모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전국시국회의는 세월호 참사 천일을 이틀 앞둔 내일 오후 5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9차 도민총궐기를 개최하고 대통령의 7시간 의혹 등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주 대사슴놀이가 배출한 대표 명창 성창순 씨가 어젯밤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인 성창순 명창은 지난 1978년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부문 장원으로 선정되면서 이름을 날렸고 1991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전주시는 아빠의 자전거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방치된 자전거를 수리해 저소득층에 기부하거나 공공기관에 비치해 공유 자전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자전거 사업은 덕진구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됐으며 시는 우선 이달 안에 재활용 가능한 자전거 100대를 수거해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전국과 맞물리면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도내 3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어느 해보다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올해 정치를 전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김제시 의회 소속 49살 A 의원이 부인과 딸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A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부인과 10대 딸을 폭행한 혐의며 경찰은 가족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A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임실군 성수면 전주 남원간 국도에서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35살 유모경사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용백을 받아 유경사가 숨졌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